일본 오사카 이쿠노구. 이곳엔 한국의 문화와 초상이 다양하게 흐른다. 이쿠노구 중심에 위치한 이조원에서도 그 모습은 느낄 수 있다.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맛깔스런 음식은 물론 푸짐한 정은 일본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요리 다 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제가 일본인이니까 한국 요리 요거 되게 많다니까 시원하게 다 보니까 맛있어. 좋은 식재료에 풍미가 어우러진 다양한 식품을 생산.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이조원. 이조원 식품의 태극마크가 더욱 당당한 이유는 이조원의 수장, 양창숙 대표의 진심에 있다. 한국 음식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다. 물론 몸에 좋은 것, 뭐 그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만든 걸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담아내야 된다는 게 너무 그게 제 마음에 아주 다가와서. 홀드받던 김치를 한 해 5천만 명이 찾는 최고의 건강 발효식품으로 성장시키기까지 숱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한국 음식의 진가를 알리기 위한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달려온 그녀. 바로 한식 전도사 양창숙 대표다. 이조원 본사를 찾았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한 주의 시작은 어김없이 직원 회의로 시작된다. 150명의 본사 직원은 물론 화상으로 공장 직원들까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철칙이다. 가미키 보호계 から 考えると 105% になりました. 연매출 35억엔의 탄탄한 기업. 양창숙 대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한다. 우리의 김치의 수준이 낮바 もうちょっとあと 1ヶ月 経たないと伸びない状態でいる中で、じゃあこれをクリアするために僕たち製造部でどういうフォローができるのっていうアプローチが。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은 결국 매출 성장의 기반이 됐고 장수의 비결이 됐다. 양창숙 대표의 또 하나의 소통 방법. 아무리 바빠도 빠짐없이 하는 것은 지인들과의 통화다. 제품에 대한 피드백 관찰은 물론 감사의 말도 전한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어떤 여러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상품을 알아주시고 어떤 조언도 주시고 뭐 그런 게 제 일의 일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주원의 시작은 김치였다. 코리아타운에서 김치를 팔던 어머니의 가게를 이어간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 김치 공장에서는 배추의 절임 상태, 양념의 농도와 매운 정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다. 이처럼 이주원표 김치의 맛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기까지 양창숙 대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에 일하시는 분이 아줌마 두 분, 배달 아저씨 한 분, 저, 그리고 가게 그 식당 가게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신 엄마랑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하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회장님 6시 시작했어요. 김치의 맛과 향이 익숙지 않던 시절, 호기롭게 마트에 판촉 행사를 나갔던 양창숙은 예상치 못한 일본인들의 냉담어린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일본인들을 공략한 다양한 김치를 개발해 수요를 늘렸다.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시작한 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조금 일본 사람 취향에 따라가면서 김치를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본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꼭 마트에 절임식품 중에 김치를 이제는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김치의 성공은 다른 한국 식품들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냉면과 부침개 등 소박한 음식들은 물론 다양한 장류와 국 등 총 400여 종을 생산하는 이조원. 현재 총 27곳의 체인점도 운영 중이다. 양창숙 대표가 여성 기업가로서 두 달에 한 번 꼭 참석하는 자리. 오사카부 여성 중소기업가 동호회다. 열심히 사업하면서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분들의 좋은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자리예요. 오사카부 여성 중소기업가 동호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룹 토론을 거치고 자사에 실천하는 방식은 여성 기업가들의 특별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社長ってこう態度が大きくなったりもするんですけど、日本では大きくなればなるほど褒がれるというか、いう言葉があります。まさしく吉川社長はそれこそ成長する過程の中でどんどんどんどん周りに対して頬を下げながら皆さんに対してもものすごく優しい 시선에 人に対してね 意見も述べられたりもしてる姿に私はやっぱりそこが大好きやし、いつも目がキラキラしてる。 일본 내 식품업 시장의 CEO는 대부분 남성. 그만큼 여성 CEO들의 입지는 좁은 편이다. 그 안에서 양창숙 대표의 성공과 자세는 많은 여성 기업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그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인 게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자들이 아무래도 집안일을 보면서 아니면 그 엄마 역할도 하고 집에 가정사 하면서 경영까지 한다고 하면 그것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인정은 돼 있는데 일하다 보면 아직까지 여자들이 일하는 게 조금 힘든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유리 천장을 깨고 일본 내 식품업에 신화를 쓰고 있는 양창숙 대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다름 아닌 남편이다. 남편 윤원기 씨는 회사의 공장 설계부터 상품 제작 등에 걸친 총괄 관리를 해오고 있다. 남편이 받쳐주고 항상 제 하는 거를 응원해주고 한 번도 반대를 안 한 것 같아요. 반대 이거는 하지 말라 저거는 하지 말라는 제가 기운 빠지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기운을 얻고 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언의 성장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원료가 바탕에 있다. 표기는 다 나오니까 첨가물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상표가 학고비쇼크 쌀 모모 음료. 남편 윤원기 씨는 최고의 재료로 한국의 맛을 일본에 알리는 아내의 뚝심 있는 선택을 곁에서 늘 지켜봐왔다. 그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사장님도 같이 보면 좀 도전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도 와 참 저로서는 되게 뿌려 보여요. 나는 좀 소극적이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고
또 뒤에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뒷받침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일본에서는 그저 평범한 평일 오전. 하지만 양창숙 시댁은 차례상 준비로 분주하다. 타국 생활에도 절대 잊지 않던 추석 명절. 제주의 맛으로 탄생하는 음식 준비에 가진 정성을 기울인다. 아무리 빠르고 편하게 변하는 시대라지만 일본 속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명절과 제사에서 엿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대대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조항 없이 해요. 전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날만큼은 여유롭고 행복하다. 다른 이유는 없다. 오늘이 추석이기 때문이다.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겠습니다. 유노 감독님. 일본 아이들은 지금 수업 중이 있지만서도 우리 아이들은 제사하고 가니까 조금 늦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양창숙 시댁 명절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바로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이주원 직원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날만큼은 대표직을 잠시 내려놓고 살가운 동양 선배이자 친근한 누나로 직원들을 살뜰히 챙긴다. 반가운 친지들이 모두 모여 담소를 나누고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따뜻한 추억을 만든다. 김치를 먹고 싶지 않다. 20년 전 이야기다. 김치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실감한 순간. 이런 경험 때문인지 양창숙 대표는 오기가 생겼고 새롭게 도전했다. 바로 제주 음식과 한식을 소개하는 책 발간이다. 생업을 위해 선택한 식품업.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음식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덧입고 한 권 한 권 책으로 그 마음을 전해왔다. 제일 충격적인 게 김치를 안 먹고 싶다는 분들하고 접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왜 못 먹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는데 꼭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김치나 한국 음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책이란 방법을 써봤어요. 네 번째 요리책 발간을 앞둔 양창숙 대표. 책에는 한국 음식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발효식품을 조합해 소개하고 그 우수성을 함께 풀어볼 예정이다. 양창숙 대표 음식 철학의 기저에 자리한 제주 음식의 우수성. 그런 영향을 주고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이를 만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자주 오는 고향 땅. 각별함과 설렘은 언제 와도 늘 한결같다. 네,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네, 스승님은 김지순 선생님이라고 저희한테 일본에까지 계속 찾아와 주시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신 분이라서 그분께 그 인사 전화로 회원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오사카에서 건너온 특별한 손님 맞이에 김지순 제주 향토 음식 명인도 반가움이 넘친다. 제주 음식으로 인연을 맺은 양창숙 대표와 김지순 제주 향토 음식 명인. 한국 정통 음식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김지순 명인을 알게 됐고 덕분에 제주 음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됐다. 저
저는 선생님은 스승이시면서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할머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꼭 친정집에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이 음식을 필요해 주시고 제가 거기에 일본 분들한테 알기 쉽게 좀 해석을 한 것처럼 책을 만들었어요. 2011년 11월부터 오사카에 한국 요리 교실을 개설, 김지순 명인을 초대해 요리 교실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실을 모아 책으로 정리했다. 제주 향토 음식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조리법을 응용한 퓨전 음식까지 망라해 화제를 모았다. 굉장히 그 우리 제주도 향토 음식에 그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져서 저로서는 너무나 정말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3일 동안 주야로 이래 강의를 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양 사장님이 책을 만들자 해가지고서는 제주도 음식하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하고 같이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일본 서점에 제주도 음식이 올라간 거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인연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년 반 동안 이루어졌던 오사카에서의 한국 요리 교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알리다 보니 어느덧 김지순 명인과도 음식의 깊은 맛처럼 끈끈한 사이가 됐다. 시중에 파는 거는 수입품인지 작년에 갈아놓은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가서 갈아서 와가지고. 제주의 맛은 양념 맛이 아니라 신선한 재료의 맛이다. 거칠고 간단한 음식이기에 더 조화롭고 정직해야 하는 제주 음식. 그 매력에 빠지다 보니 어느덧 고향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더욱 커져 있었다. 말로 몸에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생활 속에서 먹고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제주 음식이란 게 내 생활 속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우리 제주 향토 음식인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는 양창숙 대표. 제2공장에서는 오늘 특별한 교육을 열었다. 모든 것은 손님을 위하여란 글귀를 걸고 시작한 교육은 각 체인점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요리가 맛이, 요리가 기레, 미세가 기레, 衛生面が 整ってる. これがまず第一の なんか関門みたいなので それで全てのお店の 良い悪いを 判断される場合が 多いですよね. 양창숙 대표의 테스트 키친에는 그녀의 음식에 대한 원칙과 목표가 드러난다. 바로 한국 음식의 우수함, 자연 발효를 토대로 한 개발이다. 20여 년간 쌓은 발효 식품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이 한창이다. 간단한 거 하는데 일본식 식혜. 일본식 식혜를 써서 만드는 디저트? 이런 거 있죠. 양창숙 대표는 그간 꾸준히 발효식품에 주목해왔다. 발효식품의 효능을 알리고 나아가 다양한 발효식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안기고 싶다는 그녀. 요리를 개발하는 시간엔 발효식품의 다양화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녀의 포부가 담겨 있다. 개발되는 메뉴들이 체인점에 시판될지의 가능성은 시식회에 달려 있다. 일본인들의 입맛에 과연 맞을까? 양창숙 대표에게도 긴장되는 시간이다. 사파리스를 쓰고 내가 팔고 싶은 거 내가 팔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파악할 때까지 너무 시간도 걸리고 코스트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들의 마음을 많이 생각을 하는 좋은 상품을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그건 제주도의 맛이자 정신이었다. 그저 내 고향 음식이기에 자연스럽게 먹고 느껴왔던 맛. 고향을 느끼는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음식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뿌리를 음식으로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내신 곳 그리고 지금 우리 선조들이 산소도 있고 선조들이 사신 그 땅에 대한 애착 그런 게 있어서 또 못 가보니까 더 보고 싶은 그런 거 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이네요. 고향이란 게. 민족의 문화와 혼이 담겨있는 음식. 일본의 한국의 음식, 제주의 음식의 우수성을 전파하며 고향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져갔다. 한국 음식으로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제1제주인 3세 양창수. 오늘도 오사카의 한국 음식 찬가는 희망차게 울려 퍼진다.